손을 잡아봐. 아, 저 길로 타셔야 돼. 아, 이게 또 뭐야. 저 길로 타셔야 돼. 아, 저 길로 타셔야 돼. 그래, 항상 아, 헷갈리시죠? 저 헷갈려요, 짝배기라. 예. 아, 웬일이네. 아, 이거 뭐 짝배고 돼가지고, 이거 운전하는데 사람들한테도 방해되는 거야, 이거. 네. 아이고. 잡아봐. 아이고.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아이고, 빡. 좀 이거. 좀 봐, 이게 딱 아프게 돼가지고. 이게 원래 이런 시트예요? 아유, 불편해. 내가 줄게, 그거. 야, 너무 불편하잖아, 이거. 내 손을 잡아봐. 아이고. 자, 출발하겠습니다. 야, 이거 이 왼손으로 이거 어떻게 이렇게. 근데 이거. 야, 이거 자동도 아니고, 이거 저기인데. 야, 이거 수동인데. 끊이질 않으시네. 수동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도 수동 타고 다니셨잖아요, 옛날에. 야, 요즘은 오토매틱 자동화 시대인데 이걸 갖다가 수동으로 이걸 타고 다니면 불안해가지고. 아들이 이런 감성이 있습니다. 주차권 아버지가 넣어주셔야 돼요. 어딨어? 주차권 없고. 어, 저게 불편해. 제일 싫어요. 아, 저 불편해요. 그러네. 아, 그러네. 저건 불편해. 운전석이. 그래서 조수석에 왜 조수석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차가 저거. 아. 조수들이 다 해줘야 돼요. 아, 저걸 내란 얘기군요. 주차 해주세요. 아버지 해주세요. 내 차도 아닌데 돈 내야 돼. 이게 진정한 조수석이에요. 조수가 이런 것도 계산도 해주고. 그러면 네가 이거 할 때 그럼 네가 내려서 또 해야 되는 거야? 아니죠. 이렇게 딱 당기고 이렇게 응. 톡 하죠. 주차비 내는 게 난 제일 아깝더라. 손을 잡아봐. 자, 송파구로 갑니다. 내 손을 잡아봐. 내 손을 잡아봐. 야, 이 차죠. 손을 잡아봐. 차 이거 정리 좀 해라, 이거. 내가 줄게, 어, 그거. 아빠 얘기하면 똑바로 지금 들어왔 말이야. 아빠 얘기하면 똑바로 지금 들어왔 말이야. 똑바로 지금 들어왔 말이야. 차 좀 팔아, 이거 뭐라고 이런 차를 타고 가네요, 이게. 아, 나는 제가 진짜 저게 못마땅한 거야. 가족들이 차에 대한 불만이 많네. 뭐, 편리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불편하잖아, 이게 뭐가 이게. 아버지, 왜 생각을 해봐요. 제가 만약에 요즘 신차들을 사요. 예를 들면 5천만 원짜리 차요. 그러면은 키 갖고 나오는 순간 1천만 원씩 쭉쭉 빠져서 중고 시세로 가는 거예요. 누가 이걸 누가 사? 아우, 사는 사람 많죠. 매니아들이 있어. 없어서 못 사죠, 이거는. 또 한 대 있잖아, 너. 또 한 대 있잖아, 너. 요거는 비싼 차인데. 예쁘다. 왜 두 대씩 네가 뭐 필요해? 아, 이제 뭐. 아무리 차 매니아지만은 그 두 대씩 그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걸 어. 정리해가지고 네 마우라 좀 뭐야 상을 줘. 네 마우라 좀 뭐야 상을 줘. 뭐 좋아하니까. 응? 좋아하니까. 야, 모든 이게 거를 괜찮은 뭐. 괜찮은 방법인데요? 어. 아이고. 어디로 가세요? 근데 두 분이 또.